여보 배고파. 자, 안녕하십니까. 민용TV의 여보 배고파입니다. 자, 오늘 다름 아니라 인싸템.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커피 달고나? 예.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조카가 요걸 한번 해보면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검색을 또 많이 하면 또 저희가 안 웃기기 때문에 잠깐만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1대1대1이더라고. 이걸 가지고 뭘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스푼으로 세 숟가락만 이렇게 놓던데. 에이, 그러면 되겠어. 일단 설탕, 뭐 이 정도. 거기다 해서 저기다 넣으려고? 아니, 저는 계량을. 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1대1대1이 저 눈으로 딱 대충 맞춥니다. 눈 떼주고 나는 1대1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했네요. 아마추어가 아니라서 1대1. 뭐, 1. 야! 커피 한 이 정도 넣고. 설탕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됩니다. 저희는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뭐, 남들 같이 계량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1. 이것도, 이 정도면 뭐, 물 넣으면 되지. 이 정도면 이 정도. 물 1. 자. 됐죠?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됐어요? 이 그릇. 짬뽕 먹고 갖다 주라고 좀 이런 것 좀. 조금 넣어야 된다 그랬다. 누가 그래? 실패 확률이 적다 그래도. 그러면 설탕을 더 넣으면 되지. 물 조금 넣으면 설탕을 더 넣으면 되지. 커피도 1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는 1을 넣으면 좀 이상해 맛이. 또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자, 1은 아닌 것 같고 한 그게 다 레시피라는 건 자기가 거의 뭐 만든 거거든요. 계량을 좀. 전문가는 계량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이러면, 제가 어릴 적에 2583번이라 했나? 여보, 그건 달고나고. 달고나. 달고나가 아니야. 달고나를 2580 몇 번은 내가 진짜 했었어. 아니, 어릴 적에. 이거 소다. 저. 이거 해서 끓인 다음에. 끓이는 거 아니야. 그래, 안 끓여? 그냥. 왜? 팔이 떨어져라 젓는 거야, 그냥. 이걸? 왜? 그게 원래 달고나 커피야. 어릴 적에 내가 끓였는데 그러면 넣으면 이게 불어?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 달고나는 나중에 그 DP할 때 올라가는 조금만 하면 되고. 뭔 소리야? 달고나 커피를 씨. 야, 달고나를 끓여야지. 아니야. 아니라고. 무슨? 이걸 그냥 저어. 이걸 저으라고? 저으면 머랭처럼 될 때까지 한 곳에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소다를 넣어야지. 달고나가 되지. 달고나는 그 위에 자기야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 조그맣게 하나만 하면 된다.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더라고 그랬어. 맞아. 저를 믿고. 아니라고. 저는 거는 제가 봐도 팔 아프니까 여기까지 아니야. 하고. 여기 아니야. 진짜가. 우유 위에 거품되게 올리는 거라고. 이거를? 그래. 달고 달고는 안 하고? 그럼 뭐하러 먹어 이거를? 저. 짜증나네 이거. 벌집에 있을 때까지 됐어. 이거를? 미쳤다 씨. 그럼 기계를 하나 사던지. 아 진짜 없어. 이범이 진짜 씨. 야 너 이범이 보고 있냐? 아이씨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더 쳐. 별거 같은데. 더 완전 찐득해질 때까지. 이거? 멈추지 말고 계속 쳐. 됐어. 아니야. 됐어. 아니라고. 아 그럼 저 소다를 안 넣어? 아 너 왜 사왔어 그럼 저거. 아 자기가 샀잖아. 이게 지금 다 했고 그럼 저걸로. 아니야. 아, 팔뚝이 아파, 이씨. 빨리. 무슨 이런 음식을 만들어. 아이씨, 힘드니까 잠깐 쉬고, 식빵을 한번 돌리고, 냉동실에 있는 거를 돌려서 식빵이랑 같이 먹는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저번에,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해봐. 이거는 저희 저번에 뭐, 탕후루를 만들다 실패한 그 딸기 이런 거를, 얘를 제가 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요거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빵을 굽겠습니다. 그만 쳐. 빨리빨리 하자. 조금만 더 쳐봐 그럼. 빨리. 자. 더! 자 더! 여기서 더! 아 짜증나 진짜 이씨. 저희는 다른 거는 이거 잘 치는 잘 치는데. 아 진짜 이씨. 기계를 사줘 이씨. 뭐 이런 걸 만들어. 더! 아, 자 더! 여기서 더! 아 대박. 자 여기서? 여보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자 조금만 더 여기서 봐봐. 자 됐고요. 자 저번에 망친 그때 그 탕후루 잼이죠. 제가 또 활용을 또 잘하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아 팔 아파 이씨. 자 이렇게 한 거를
그만 쳐라, 그만. 자, 이렇게 자 플레이팅을 하고요. 저는 더는 못해. 우유를 딱 붓고 이렇게. 오, 된 거 같죠? 또 가라앉잖아. 누가 그래? 새롱새롱 가라앉지 않아? 아이씨, 그 말 하고 지금 내 흘린 거 아니오? 이렇게 하면 제가 막 대단하죠? 닦아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리면 돼요. 자, 안 보이죠? 딱 이거 시나몬 딱딱 구워기도 살짝 살짝 시나몬 넣고. 여기 이렇게 딱 부으면 됩니다. 부어서 요래 요래 납작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군 다음에 여기 딱 하면 플레이팅 하면 끝. 와!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됐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 탕후루 망한 걸로 한 샌드위치랑 요거. 이러면 이게 과연 야, 성공. 샌드위치 진짜 비주얼. 성공. 아, 왜 뿌렸냐 그걸 진짜. 요거 요거는 뭐 제가 맛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생긴 거 봐. 어우. 응. 그거 저어서 먹어야죠. 응가? 어. 모르죠. 빵으로 이렇게. 아, 괜찮죠? 빨대. 아, 괜찮다. 아, 죄송합니다. 빨대. 자, 빨대 가능하고요. 그래서 카푸치노. 먼치노? 카푸치노, 카푸치노. 첫 맛은 카푸치노 딱 오는데 뒷맛이 우유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요. 자. 어, 맛있다. 이거는 그냥 발로 만들어도 맛있다. 그 위에 시나몬을 뿌리니까 되게 좋다. 포인트는 시나몬이네, 시나몬. 자, 슈퍼 가면 슈퍼 가시면 계피가루 같은 거 팝니다. 그 뿌려서 시나몬이랑 달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 해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자, 맛있게 드십시오. 이번 영상 감사합니다.